허스크바나 R25는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예초기들과 호환이 됩니다. 일반 예초기들, 뭐 일반 엔진 예초기들이 보통 M10의 웬나사를 다 사용합니다. 허스크바나 R25는 여기에 다 맞는 제품입니다. 시중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헤드이기 때문에, 슈팅이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허스크바나는 밸런스도 맞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일렛도 줄이 잘 빠져나오고 줄이 녹거나 끊어지는 현상이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반 예초기에 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왼쪽으로 돌려서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중에 있는 엔진 예초기들은 대부분이 M10 웬 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부 다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이렇게 핀으로 끼우셔가지고 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예초기들과 다 맞으니까 스쿠바나 제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스크바나 R25를 처음 구매하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위스퍼 트위스트 2.4mm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공장에서 제조하면서 이 위스퍼 트위스트 라인 줄은 관통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줄을 다 사용을 하신 다음부터는 관통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에 드레인관 있는 거 보시면은 처음에 줄을 다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나눠져서 꼽혀 있습니다. 이 꼽혀 있는 것들을 다 빼시고 이렇게 관통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이 제품은 관통형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줄을 하나씩 끼워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립은 이 헤드를 안쪽에 넣어주시고, 고무링을 끼우시고, 여기 있는 홈과 요 홈을 맞춰서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허스크바나의 아일렛은 줄이 눌러붙거나 끊어져서 나오지도 않으면서 끊어지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넓은 아일렛을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립을 하신 상태로 장착을 해주시고 줄을 잠입하시면 됩니다. 네, 허스크바나 트리머 헤드 R25는 관통형 트리머 헤드로서 보통 위스퍼 트위스트 2.4mm 같은 경우에 2m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보시면은 2.4mm 같은 경우는 위스퍼 트위스트에 2m 정도 장입이 되고요. 2.0인 것 같은 경우에는 3m 정도 장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스퍼 트위스트를 구매하시면은 요 구멍으로 빼셔가지고 계속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2m를 재는 방법은 어깨에서 요 끝에서 어깨 정도가 1m 정도 됩니다. 여기서 두번 정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요 위스퍼 트위스트를 절단하시면 됩니다. 절단하실 때 칼로 하면은 워낙 질겨서 잘안 끊어지니까 니퍼나 이런 걸로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트리머 라인을 관통형으로 장입할 때는 여기 보시면은 회전 방향과 헤드의 회전 방향과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회전 방향으로 돌리셔서 이 삼각형 표시와 일치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트리머 라인이 들어가는 방향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이쪽에 구멍에 보시면은 이 ILS 구멍에 보시면은 밑쪽에 구멍이 보입니다. 이 구멍으로 넣으시는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 트림 헤드를 약간 누른 상태에서 사선으로
이쪽 표시된 사선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 넣으시면은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이걸 사용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여기 밑에 보이는 구멍으로 집어넣으시려고 하는데 이 구멍으로 집어넣으시면은 관통형이 아니라 안으로 감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하실 때는 약간 눌러주신 상태에서 사선으로 요 홈만 있고 구멍이 없는 대로 집어넣으시면은 반대편으로 나옵니다. 아주 쉽게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라인을 반을 접으셔가지고 접으신 상태에서 여기 회전 방향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안 되고요. 항상 회전 방향으로 감아서 라인을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줄들이 계속 들어가서 당겨서 나오고요. 허스크바나의 모든 제품들은 이 보호 가드에 칼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은 지금 짧은 상태에서는 이 라인이 짧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기계를 돌려서 회전하시면서 바닥에 때려주시면은 이 밑에 헤드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힘으로 밖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오면은 양쪽 길이가 똑같이 잘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허스크바나 제품들은 밸런스가 맞게끔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